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요새 워낙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머릿속에서 인트로가 자꾸 섞여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저는 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인 그렇죠. 이펙터 덕후들을 위해서 네. 이게 뭐더라? 이펙터 덕후들을 위한 뭐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네, 안 나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기탐, 어탐, 뭐 배탐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배탐. 인트로 엔딩 다 달라가지고 항상 지금 뭐 끝날 때마다 뭐 계속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 그렇죠. 레코딩 타임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렉탐 오늘 오랜만에 인터페이스 리뷰 같이 해볼 건데요. 네네. 저희가 프리소너스 퀀텀 1 예전에 하고 오랜만에 2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퀀텀 1, 2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요거를 근데 찍고 있을 때는 최근이긴 한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참 있다 여러분들 퀀텀 2를 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최근에 제일 많이 한 브랜드가 프리소너스죠. 그렇죠. 아포지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프리소너스가 이제 워낙에 이제 엔트리급부터 모델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프리소너스 가격대가 참 좋죠. 맞아요. 네. 네. 프리소너스 거 위주로 요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브랜드를 샅샅이 뒤지고 또 다음 브랜드 넘어가고 샅샅이 뒤지고 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선택하기 좋은 이런 중저가대의 악기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원과 아주 유착 관계를 보이고 있는 프리소너스. 유착 관계. 네. 그런 네, 오늘도 있죠? 썬더볼트로만 제공되는 네. 네. 썬더볼트 사왔어요. 네. 아니 프리소너스는 아니 다른 것들도 그래. 아니 썬더볼트 이 맹용들은 왜 케이블을 안 줘요? 나 저도 좀 그게 좀 무슨 맨날 케이블 not included래 그러니까. 맨날 와, 그거 그렇게 돈이 아깝나? 근데 케이블을 또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 케이블 not included 때문에 지금 몇 그렇죠. 번을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썬더볼트로 연결이 된다는 점 지금 네, 저희는 네. 아주 잘 연결을 해놨어요. 네, 네, 좋은 네, 썬더볼트로 그렇습니다. 썬더볼트 2였나요? 3였나요? 네, 2요. 이거 2요. 2입니다. 썬더볼트 2입니다. 네. 그 퀀텀 2는 이제 썬더볼트 2. 네, 여러분들 그 썬더볼트 2인지 3인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네, 네, 네. 재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네.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갔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썬더볼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퀀텀 1에서 그러면 이제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프리소너스의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퀀텀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항목 있죠. 그렇죠. 들어가시면 이 밑에 퀀텀과 퀀텀 2와 퀀텀 4848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스펙이 더 많아지고 인풋 아웃풋이 늘어나고 더 커지잖아요. 근데 퀀텀은 퀀텀 1 자체가 약간 표준이 되는 커맨드 센터의 그렇죠. 느낌이고 렉 사이즈죠. 그렇죠. 딱 렉 1류렉. 네. 그리고 퀀텀 2는 그거보다 사이즈가 적고 구수도 적은 맞습니다. 오히려 약간 컴팩트 버전의 맞아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하이엔드의 모델은 퀀텀 4848로 네. 이제 200만원대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잠깐 3화 한번 갔다 올까요? 네네. 3화에서 가격만 한번 좀 보고 올게요. 네. 가격 보고 오면은 퀀텀 네. 우리 1이 원래 기존에 했던 퀀텀 그렇죠. 1이 141만원이고요. 오늘 맞습니다. 할 퀀텀 2가 네, 구수가 좀 줄어서 98만 5천원. 그리고 퀀텀 4848 요 하이엔드 급이 요게 지금 200만원이 넘어가고요. 네네네. 보면은 퀀텀 1이 26인 32 아웃이고요. 그쵸. 그리고 퀀텀 2가 22인 24 아웃으로 기본적으로 인아웃 개수의 차이가 나는데 네, 한 50만원 정도의 그런 네, 피지컬의 가격 차이가 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피지컬 차이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퀀텀 1에 들어가고 은총씨는 퀀텀 2 네. 들어가셔서 테크 스펙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테크 스펙 보시면은 애초에 이 위에 딱 나와 있죠. 컴퓨터 시스템 리퀘어먼트 제일 위에 맥 딱 써 있고 네. 네. 윈도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뭔가 될 것처럼 해 놨는데 안 돼요, 여러분. 네. 썬더볼트. 네, 안 되는 게 네, 너무 많아요.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테크니컬 스펙 보면은 우리 뭐 중요한 것들만 레인지들만 쭉쭉 한번 훑고 네.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다이나믹 레인지 110 맞나요? 11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 106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라인 인풋 118. 그렇죠. 네. 메인 그리고 라인 아웃풋 118. 네. 네, 다 똑같네요, 지금. 이거는 다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아웃의 프리퀀시 레인지는 뭐 당연히 20에서 2만 나와야 되고요. 네, 맞아요. 다이나믹 레인지 110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ADC 네. 컨버터와 DAC 컨버터, AD 컨버터, DA 컨버터.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씩 나오죠, 둘 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레이트 24에 그리고 서포트 샘플레이트가 192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12V
5A 네. External Power Supply 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의 차이가 나죠. 이거는 44.45mm인데 하이트가 네, 이거는 44mm. 그리고 여기는 뎁스가 177.8mm. 네, 여기는 178mm. 이건 거의 똑같긴 한데 네. 위스가 많이 다르죠. 이거는 네, 이제 렉 사이즈라 482.6mm. 이거는 317mm. 네, 확실히 작죠.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네. 무게는 여기가 2.72kg고 여기는 2.27. 네, 2.27.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지컬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 네. 그 오디오 엔진은 똑같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되면은 음질 퀄리티는 뭐 그렇죠,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구수의 문제고 네. 확장성의 문제 그러네요. 그리고 렉에 마운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맞습니다. 문제. 그렇게만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때 구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타를 치는 뭔가 싱어송라이터 계열의 그런 분들은 기타를 기본적으로 이제 뭐 렉이나 아니면 보드 쓰실 때 이제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해서 그렇죠. 캐논 두 개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컨덴서 하나 해놓고 아니면은 컨덴서 하나에다가 추가로 뭐 다이나믹 하나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풋이 네 개인 게 좋다고 말씀드려서 맞아요. 캐논 인풋이 네 개. 이게 딱 그걸 만족시키는 그렇죠. 지금 보면 앞에 마이크 인스트가 1,2가 있고요. 뒤쪽에 그렇죠. 보시면 캐논 들어가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5호로 여러 가지 네. 아웃풋들을 사용하실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캐논으로 네 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아 나는 인풋이 네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어느 정도 좀 높은 괜찮은 급의 인터페이스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아요. 이게 딱 가격이 지금 90만원대니까 보면 베이비페이스랑 같은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아포지 듀엣2랑도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볼 때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인풋 그렇죠. 캐논 구수 때문에 여기서 좀 편리한 게 나오는 거죠. 베이비페이스를 쓰시다가 인풋 때문에 빡치신 분이라면 사실 일로 오셔도 돼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데서의 좀 편의성이 좀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는 뭐 딱히 바꾸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냥 구수만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믹서를 드리는 것도 사실 답입니다. 네, 믹서에서 이제 그 인아웃을 확보를 하시고 인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그냥 컨버터로만 사용하시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웬만큼 좋은 믹서를 쓰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거 거기서 다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다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수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께 퀀텀 2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은 그 아포지 듀엣2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123 그 더 위급 모델로 네. 가면 129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네요. 사실 이게 아포지는 워낙에 이제 ADDA 컨버터 자체가 원래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회사죠. 122 네. 기본 넘어가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 뭐 24C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108, 뭐 114, 1824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막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홈레코딩 수준에 있어서 뭐 아쉽지 않은 정도인데 120 정도만 돼도 사실 여러분 진짜 전혀 부족함 느낄 맞아요. 수 없는 정도가 돼요. 그 나중에 이제 120이 넘어가고 130까지 넘어가고 이런 거는 거의 레퍼런스급 하이엔드 컨버터라 이건 그냥 저기 스튜디오에서 무슨 그렇죠. 마스터링용으로 쓰고 이러는 컨버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도 여러분들이 너무 300, 400 네.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뭐 접근성이... 안텔로프나 막 이런 데서 아이고. 나오는 그런 컨버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믹 레인지 막 138 막 이런데 그렇죠. 가격 400. 그렇죠. 400인데 뭐 기능 하나도 없어. 그냥 컨버터 딱.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애초에 다 따로 쓰시니까. 그렇죠. 네. 거기 가면 이제 렉이 여러 종류로 별로 다 그렇죠. 이게 쌓여서 각자 기능하는 거라서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믹서의 기능, 컨버터의 기능, 헤드컨 그렇죠. 앰프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몰아놓은 제품들이고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믹서 다 따로, 그렇죠. 콘솔 믹서 다 따로, 컨버터 따로, 헤드컨 앰프 따로 좋은 걸로 다 네, 다른 것들로.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비싸진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120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홈레코딩에서 하이엔드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의 테크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퀀텀 이제 깔아볼게요. 네네. 뭐 깔기 전에 우리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아, 네, 그러시죠. 네,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퀀텀 2입니다. 네네. 퀀텀2 확실히 그 렉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작아요? 옆에 좀 작죠? 보면은 이제 35cm 우리 아까 봤었던 네. 그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멀티 지금 이게 새거가 아니라 먼지가 좀 있네요. 네. 네, 멀티 인풋 두 개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인풋 네, 영역을 조정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볼륨량 네. 그리고 팬텀 파워 그리고 AB 바꿔주실 수 네. 있고요. 세팅 그리고 여기 이제 게이지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볼륨 조정 가능하고요. 네. 마이너스 80dB부터 0dB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폰. 22 인아웃 나와 있죠. 22, 24, 192kHz 그리고 헤드폰 단자, 전원 버튼 네.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네, 프리소노스의 로고 그릴과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파워 그리고 미디 인아웃 여기 까시면은 바로 썬더볼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PDIF 이나우 씨랑 그리고 클락 그리고 라인 아웃풋 1, 2, 3, 4 그리고 인풋 3, 4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1, 2, 3, 4 네 아래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네요. 위판 별거 없습니다. 자 네. 이게 답니다. 네 외관 잘 보고 왔어요. 네네. 확실히 퀀텀 1에 비해서 조금 컴팩트한 맛이 그쵸. 있네요. 뭐 이렇게 두고 쓰시기에는 네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간도 좀 덜 차지하고. 네. 이 사실 렉에다가 마운트 안 해놓을 거면 요거 렉나사 그게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책상에 맞아요. 그냥 보면은 이런 게 오히려 놓기엔 더 깔끔하고 예쁘죠. 이게 또 뭐 이렇게 책상 저기 위에 올려놓고 이 위에 노트북 올려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헤드폰에 사이즈... 뭐 올려놓은 네,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자, 유니버셜 컨트롤은 역시 별로 재미가 없죠. 우리 네. 지금 드라이버는 잡혀 있는데 지금 네, 펌웨어 업데이트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밑에 퀀텀 2 그냥 저기 떠 있기만 해요. 네, 네. 끝났어요. 네. 이게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최근에 올라갔던 그 리뷰 중에 프리소너스 퀀텀 1편에 그렇죠. 김경렬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UC Surface라는 자체 제공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컴퓨터 자체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컨트롤이 된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알아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아봤는데. 프리소너스에서 들어가갖고 저렇게 앱스토어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우리 이거 깔아서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눌렀죠 이렇게 했는데 맥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패드 앤 아이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패드나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들어가서 받으신 다음에 그걸 리모트 컨트롤로 네, 사용을 맞아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PC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더 요 컨트롤러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없어요. 네.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스크린샷이라고 이미 네, 그렇죠. 적혀있죠. 패드에서 쓰시면 네, 돼요. 패드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맥에서 네, 유니버셜 컨트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네. 어떠한 변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니버셜 컨트롤은 계속 저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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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아쉽지만 자, 지금 네. 드라이버는 아주 잘 잡혀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직 열어서 네. 지금 미디와 잘 연결이 네,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활용편 들어갈게요. 네, 퀀텀 2 아주 잘 잡혀 있고요. 네, 로직 열어서 그러면은 미디 하나 불러서 확인해보고요. 네. 오디오 하나 확인해보고요. 네. 이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카일 씨. 이거는, 네. 저번에 불렀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찍어서도 네, 찍어서 되는지 네. 확인해볼게요. 이거. 네, 잘 연결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도 잘 연결이 되었는지 마이크에다가 은총 씨가 목소리 하나 아아아 해서 네. 체크되면은 바로 우리 드라이브 잡은 걸로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활용편 넘어갈게요. 네. 마이크 열어보겠습니다. 레코딩. 자, 마이크 우리 지금 아, 48. 네. 팬텀 파워를 그렇죠. 안 켰죠? 네. 소리 잘 들어오고 있죠.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마이크 소리까지 잘 연결됐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어떤 곡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원테이크로 진행되는 렉터만의 지옥의 라이브 세션으로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